이번에 중고차 모델 준비하셨는데 네. 오늘 모델 어떤 모델 소개해 주실 거죠? 저희가 사업 구조가 변경되면서 카라반 공간 공유에 따른 부분이 확장되어서 이번에 이제 미국 제품 중 가장 좋은 위네바고 모델 퓨즈 K에디션 23A, 23F를 저렴한 가격에 매각하게 됐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몇 년도에 등록이 돼 있고 주행키로는 얼마나 되고 네. 가격은 얼마고 네. 옵션은 뭐들이 있는지 네. 가격은 지금 현재 두 가지 모델 다 저희가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9,500 9,500이면 네. 굉장히 좋은 가격일까요? 네, 저희가 사실 렌트카긴 하지만 저희가 이 렌트카를 정말 렌트카처럼 많이 돌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키로수도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키로수 같은 경우는 각각 지금 현재 13,767km 그리고 하나는 12,844km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식은 여기 이제 최초 등록이 2020년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이 현재 이제 두 대가 딱 남아있는 거라 예, 좀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을 했습니다. 차량의 상태는 어때요? 상태는 아마 직접 와서 보시면은 아실 건데 저희가 특별히 뭐 깨지거나 그런 거 없이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 차원에서 관리를 했었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각각 380A, 400A 정도 예, 무난하게 들어가 있고 태양광은 200W씩 예. 그다음에 인버터는 2kg 전연파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예, 중고차라는 거를 감안한다고 접근해 주시면 네, 저희도 뭐 중고차 대비해 가지고는 관리는 매우 잘 되어 있는 상태예요. 청수통하고 오스통은 몇 리터씩이죠? 청수통은 125리터고요. 그레이탱크가 120리터. 그다음에 여기 이제 미국식 차량이다 보니까 블랙탱크가 이제 160리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 구조는 어떻습니까? 외형적인 특징하고 같이 해서. 외형적인 건 가장 큰 특징은 저희가 이제 이 위네바고 퓨즈 같은 경우는 측면 확장형이어서 예 이제 내부 공간이 예 정차해서 캠핑할 때는 쾌적하게 이제 변경이 가능하고요. 이제 모델의 별에 따라서 이제 침실이 뒤쪽으로 있는 모델이 있고 11자 침실 모델 이제 이렇게 두 가지. 그다음에 실내 같은 경우에 확장이 이제 소파 베드로 되는 곳, 그다음에 테이블 베드로 되는 곳.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모델이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결정해 주시면은 저희 아래 보이는 자막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모델이 있던데 네. 가장 큰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뒤쪽에 11자 1인 1인 침대의 버전 트윈 베드. 예. 근데 이제 그거를 확장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큰 베드가 형성되는 게 있고 하나는 고정형 2인 더블 침대. 세로 베드로 들어가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의 가장 큰 다른 점. 영상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화장실과 침실이 나눠져 있고요. 예, 그다음 요 모델 같은 경우는 11자 침실로 해서 뒤쪽에가 샤워실과 이제 화장실.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S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AS는 어떻게 하면 돼요? 현재 어쨌든 중고 차량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AS가 이제 무상으로 하는 기간은 지났고요. 요새는 캠핑카에 대한 수리 부분이 워낙 많은 지역별 업체들이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거주하시는 곳에 가까운 AS를 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이제 추천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이 이 중고차 사시면 좋을까요? 굉장히 넓고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모터홈인데. 네 맞아요. 미국식 특유의 이제 내부의 그 투박함은 있지만 예, 집처럼 널찍하게 예, 쓰실 수 있고요. 뭐 이동에 따른 것들은 또 모터홈의 장점이니까 그런 부분이 부합되신 분들이 예,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